언론사가 먼저 팩트를 바탕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제시한 의제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전문가와 이슈의 인물이 답변하고 그것이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인터랙션이 새로운 콘텐츠가 되고 그렇게 콘텐츠가 재생산되는 그런 모델이 넥스트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매번 검색하거나 매번 TV 앞에서 보지 않고도 사용자들이 원할 때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저희들이 미디어에서도 넥스트 미디어라 생각을 해요. 단순히 텍스트나 그 어떤 플레인한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각적인 정보하고 합쳐져서 정확한 정보 전달하는 게 사실 차세대 미디어고 그 미디어가 훨씬 더 기억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슈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누구는 뭐 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누구는 저러해서 저렇게 생각한다.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에 기반한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어떤 플랫폼. 저는 뉴 미디어 시대에서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실시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좋은 콘텐츠만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나 그 매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한류 열풍도 많이 있고 또 저희도 막 미드도 보고 일드도 보고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되는 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디어랑 합쳐진다면 조금 더 파급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바이라인이 반드시 보장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가 아닌 콘텐츠가 더 주목받는 환경이 넥스트 미디어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서나 콘텐츠가 생성이 될 수 있고 그 콘텐츠가 어디로 공유될지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이 넥스트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되면 더욱 중요해지는 건 그런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는 모아서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적은 규모라도 활발하게 소통이 되는 방송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적 바이럴로 퍼져나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방송의 미래가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TV를 보다가도 또는 TV 그 컴퓨터에서도 또는 핸드폰에서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제공되는 콘텐츠가나 제공받고 제공하기도 하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. 조금 더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생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이제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여러 가지 비디오 클립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채널을 만드는데 조금 더 정보를 더해서 이제 만들어 죽음으로써 1인 콘텐츠 큐레이터들도 분명히 뭐 생겨날 수 있고 또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나의 미디어라는 거 채널 새로운 뉴 미디어를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콘텐츠를 태워서 좀 뿌려줄 수 있고 거기서 광고나 홍보 같은 영역을 튼다고 하면 그 콘텐츠에 대한 보는 대가를 또 다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현장에서 뉴스 소스가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바로 공유가 돼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뉴스 소스를 보면서 이미 다 소비를 하는 시대거든요. 그 생산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엇갈리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넥스트 미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크라우드가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저널리스트는 그 맥락을 만들어주고 뭔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콘텐츠들을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콘텐츠들을 만든 사람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만들어집니다. 예. 그리고 내가 만든 포스트잇을 다른 사람이 활용해서 또 새로운 저희는 커넥티드 콘텐츠라고 해서 새로운 콘텐츠 포맷이 만들어지는 거죠. 내 거와 연결된 콘텐츠와 그 유저들이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.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방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줘서 그걸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것도 방송화될 수 있다. 그런 어떤 소통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미래지향적으로 바로 지금 있는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서 그거를 바로 유저들한테 또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그 실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방송이 끝나고서 방송의 어떤 그런 의견이라든가 또는 뭐
시청자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즉시 모아서 반영할 수도 있고 방송에 또 필요한 정보들을 즉시 또 모아서 또 추가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미디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거리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완공품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거기서 끝나는 형태인데 넥스트 미디어라는 거는 결국 이 콘텐츠 자체가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유저들이 직접 소통하고 개입함으로써 콘텐츠가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마 넥스트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혼자만이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그 영상 자체가 또 새로운 영상인 거죠. 근데 뭐 약간 뭐 저희 뭐 큐레이션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신기술 가지고 기존 형태의 뭐 킬러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서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은. 네. 넥스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떤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나온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다음 미디어의 방향은 그냥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모바일 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미디어가 다음 넥스트 미디어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